되찾을 인생의 봄. 내가 경험한 팽창강 임플란트. 22년 1월 28일 날 수술을 받으셨으니까 한 4개월 되셨네요. 네. 딱 4개월 되셨네요. 어떠셨어요? 사용하는 데 지장 없었고요. 네. 마음 편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걱정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요. 저도 걱정 많이 했죠. 네. 어려운 케이스라고 해요. 네. 보통 예전에 바셀린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제거를 하고 음낭의 피부를 이제 땡겨 올려서 음경 피부를 지금 재건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예. 그리고 바셀린이 100% 제거되는 경우가 없어요. 항상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건해놓은 피부 그 밑에, 그 다음에 음낭에도 바셀린이 흘러서 이렇게 형태를 만들고 있어서 제가 염려했던 거는 수술하고 나서 이게 바셀린 넣어놓은 것 때문에 잘못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펌프 사용하시기가 음낭에 바로 옆에 지금 바셀린이 위치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음낭에 열었을 때 바셀린만 똑 빼낼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질 않았어요. 그게 요도 있는 쪽하고 다 같이 엉켜붙어 있어가지고 한 부분을 손을 대면은 아마 크게 손을 대야 되는 형태였어요. 보통은 이럴 때 제일 우려하는 게 수술하고 나서 음낭 재건했던 피부가 괴사할까봐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그쪽의 혈류는 사실은 음낭 피부에 따라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가령 저희가 음낭을 절개를 하면서 손을 댄다던가 이래버리면은 그쪽 피부가 괴사할까봐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이런 수술은 한번 할 때마다 제가 수명이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 이게 수술하는 의사들이 예전에는 저는 용감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아니에요. 요즘은 좀 담이 작아야 돼요. 그래야 조심을 하지. 선생님 수술 같은 경우에 특히나 혈관 최대한 손 안 대려고 이제 조심하면서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원칙대로 사실 수술하면 사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수술이 신경은 많이 쓰이지만 사실은 결과는 좋은 거죠. 그리고 예전에 지금 음낭 재건했던 피부가 이렇게 예쁘게 잘 올라와 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살성은 좋으신 편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4개월밖에 안 되는데 엄청 잘 안 무르신 편이에요. 감사합니다. 좀 만족하고요. 저도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노원에서도 많이 알아보고 근데 22년 전에도 내가 몇년 전에 와서 상담 한번 했었는데 잊어버리고 또 여기로 와서 또 상담 한번 했던 건데 그때 기록이 있어서 아 여기구나. 그 아프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예, 그런 건 없었습니다. 수술 받고 사용도 해보시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번에인가 그저께인가 수술 받는 환자분이 자기가 이제 저희 영상을 많이 봤는데 단점을 얘기하는 경우가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러게 단점이 뭘까 싶었어요. 그래서 직접 받아보신 환자분들은 단점을 뭐라고 얘기하실까 궁금했거든요. 단점 같은 건 이렇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는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아예 안 되는 그런 적이었었는데 알기가 부부관계나 이럴 때 내가 눌러서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아직까지 크게 뭐 어떤 저기로 적용해본 건 없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단점이 없고 좋은 것만 있는 것 같아요. 걱정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혹시라도 내가 누르는 펌프에 아파고 여기서 눌러준 아파고 틀렸는데 그거를 누르다가 혹시 이제 펌프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관 같은 게 빠진다든지 이런 걸 사실 걱정했었는데 그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빠지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고장이 난다면 이게 사실 어딘가 구멍이 나는 거거든요. 터지거나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물이 실실실실 빠져서 자전거 타이어 바람 빠지듯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뭐 드문 일이라 주의하고 있고 이렇게 완전히 빠졌을 때 요 해면제 뒤를 만져보면 꼭 주부 같은 게 좀 그렇죠. 느껴지는 게 느껴져요. 그게 완전히 빠졌다는 걸 알잖아요. 잘 안 물었어요. 정말 제가 오늘 확인해 본 바로는 잘 안 물었고 그리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굵기가 지금 보통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환자분 얘기하신 게 딱 맞아요. 이거 부드럽게 쓰셔야 돼요. 윤활 잘 해서 부드럽게 써야지 안 그러면은 선생님 피부가에 뭔가 손상이 오든 맞습니다. 파트너 배우자의 손상이 뭐가 오든 같은 그럴 거예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바쁜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제가 더 감사합니다.
선생님 얼굴 한 번도 오래만 하는데 보호하는 자체가 1년 있다 다시 오시면 좋겠고요. 예. 그간의 연습을 조금 더 하시죠. 예. 그 연습만 좀 하실 겁니다. 좀 더 길어질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네, 시간을 감사합니다.